소아청소년과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미리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희귀질환이나 난치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성인과는 달라서 소아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필요한데요.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어들면 이런 세부 분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들도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꿈꾸는 11살 정원이. 누구보다 건강했던 정원이는 지난해 1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다리에 점상 출혈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보자 그랬는데 계속 안 사라지길래 아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피검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지역에 있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거 백혈병인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더욱 충격이었던 건 집 근처 병원에선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항암을 하면 이게 수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애둘러서 이제 서울로 갔으면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응급실로 아산 응급실로 온 거죠. 그렇게 엄마와 정원이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마땅히 머물 곳도 없었던 낯선 서울살이. 다행히 소아암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거처입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3시간 반인데 뭐 고속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진짜 4시간 반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내려가면 애가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SR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까지 여기서 이제 수사역까지 갔다가 익산으로 가요. 그럼 아빠가 이제 1시간 전주에서 익산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차로 이제 배웅으로 오죠. 경상도, 제주도, 경기도도 왜 말이 경기도지 오며 가며 한 3시간, 4시간 거리 되는 데도 있어요. 통영이나 울진 같은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다 버스로만 다녀야 되는 엄마들은 정말 아까 길밀 때는 뭐 4시간 반이라고 이제 그보다 분들은 막 6, 7시간.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 엄마! 어? 이에서 피난다. 어? 이에서 피난다. 아, 어디? 어, 각을 열심히 해야겠다. 피나? 어, 조금 출혈이 있어. 면역력이 낮아 조금만 상처가 나도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항암이 이제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내려가서도 되게 불안한 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처치할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요. 애기 열 날까 봐. 좀 열이 났다 싶으면 이제 짐을 막 싸죠. 정원이는 2주일에 한 번 고용량 항암 치료와 골수 검사를 받습니다. 최근엔 약이 맞지 않아 주 1회만 맞아도 될 주사를 6번 맞는 다른 주사로 바꿨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기다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해마다 많게는 1,500여 명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항암 치료를 견디는 힘이 좋아 소아암 완치율은 80%가 넘습니다.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만여 명이 소아암 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7명뿐. 수도권에 42명이 몰려있고 절반은 10년 내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아외과 의사는 숫자가 더 적어서 전국적으로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주연 교수는 전남 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입니다. 주로 선천적인 기형이나 응급질환 수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수술을 30개 전후로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하면 40개. 근데 제 작년 데이터 보면은 응급수술은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했고요. 저희 외과에서. 한 명밖에 없는 소아외과 의사다 보니 365일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땐 불안감도 큽니다.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이렇게 학회를 가는 경우에는 다른 파트를 보는 외과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급하지 않은 환자, 기다릴 수 있는 환자들 같으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여의치가 않으면 사실 전원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과도 분과당 한 분 정도씩밖에 안 계시는 분과들이 많아서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본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1990년에 何が起きたか 国が 89年の合計特殊出生率が 1.57になったと 発表しました.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소아과 의원 우에야마 원장은 1965년 아버지가 개원한 소아과를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小児科は髪のカルテの方が楽な気はします。子供さんの顔の絵を描いたりとか電子カルテだとどうしても電子の画面ばっかり見てて患者さんをしっかり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 많을 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0명 안팎. 어린이 환자는 월 500엔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오이코를 하러 왔습니다. 500엔 다끼리. 500엔 하러 해보고 오겠습니다. 12살마도 500엔. 3세 미만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아, 今日 제로です. 아, 제로. 네. 初診とか再診料とか、まあ入院した時の入院料とか、これが500円、ワンコインですね。月に1回。そうすると月に500円経てば何回来てもそうです。毎日例えば診療に来てもお金は発生しない。 간호사 4명을 포함해 사무직까지 직원은 모두 8명. 그런데도 운영에 무리가 없는 건 우리보다 높은 의료 수가 때문. 성인과 소아 환자의 진찰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선 환자의 연령과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됩니다. 의료 수가 체계도 2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는데요. 지난 2020년엔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가 신설됐습니다.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의료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코우시에 위치한 지역의료센터. 진료시간이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소아 응급 환자를 대비한 곳입니다. 中に入らないようにしてもらって、車で待ってもらってきたら、それで順番でこちらで見るような状況ですね。
ここはある程度リスクのある患者、感染のリスクのある患者さんをこの2つの部屋で見るんですけど、で、急性とか急変を起こしたり、来た人でももう、具合の悪い人、まあ、トリアージしてすぐここに。救急カートがあったり、いろんなモニターがあったり。가벼운 질병이나 경증 환자들은 이곳 초기 응급 의료센터에서 담당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인 지역병원으로 고위험군은 야마나시 대학병원으로 연결됩니다. 小児科医の先生方の当然集まりがござ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医師会その他にですね、そういった小児科医のグループにお願いをして、 本県の子どもたちの命を救うために、ご協力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に今ご賛同いただいている先生方、大体50名ぐらい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の先生方が当番で回る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開業医の方もいれば、大学の先生もいますので、大学病院の若い先生たちは、わりか深夜を担当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そのような形で今、運営している状況です。 2021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45억 원.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2만 2천여 명이 이용했고 100% 야마나시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면서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했고 지역엔 의사가 부족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의대 지역 정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곳側が病院で、こっち側が医学部ですね。医学部、医学科と看護学科とありますけど。 인구 67만의 고치현도 10여 년 전 의사 부족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本当に若手がいな、10年前とかね、本当その大学卒業生の若手が少なくて。 でこの4つの内科全部合わせてその年に入っ新しく入ったのが1人だったことがあってもうこれはもうこのままだと終わると。지금은내과의사로일하는지역전형졸업생만40여명지원자도크게늘어현재고치의과대학정원의 20% 이상이지역전형입니다생활비형태로지급되는장학금은1인당월15만엔소아과를전공하면8만엔이가산됩니다지난10여년간배출한졸업생은200여명졸업생의절반은의무복무기간을채운후에도지역에남아의사로활동하고있습니다突然電話してすいませんでした。ちょっと病棟とかがやっぱり今コロナの公文と言います。下の名前は公文達也と言います。若い先生が来やすい環境にもなりますし、だからもう民間病院は特にも個人で探すっていうところにもなって、大学に頼んでもなかなかすぐに医師を出してくれなかったりするので。2018년엔어린이의건강을국가가책임진다는철학을담은 성육 의료 기본법을 제정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료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そこで医師の偏在とか診療科の偏在も管理してますので、診療科で多い診療科がこの都道府県で多いとなると、まずこのこれ以上はダメだよ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制御をしています。同時にその新しい専門医制度として、総合診療という専門医が2018年からできたと。小児を見るのに小児科だけじゃ多分この全体をカバー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소아청소년과의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차등 보상을 통해서 사후 지급하는 이런 필수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손실을 사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도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력 배치 면에 있어서는 의대 정원 확대부터 시장에 나올 때까지 적어도 12년 소요. 12년 후에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의료 서비스는 자칫 공급자를 양산해 놓으면 또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번 뭐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예, 이렇게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볼 예정이에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골든타임 지났습니다.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지났고요. 갑자기 붕괴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서든데스. 우리가 이제 극장골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요. 그 상황이 온다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서든데스를 직면한다는 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치율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데 왜 나는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태어난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기만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아기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들만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에 보상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안정적인 소아진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료 공백을 채워야 앞으로 닥쳐올 심각한 진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전담 전문의 지원 등과 같은 즉각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본 원인은 저출생에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재앙이 소아청소년과 붕괴로 우리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겪은 일본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는 아이들이 아파도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마음 놓고 아파도 되는 나라. 우리가 만난 한 소아과 의사의 말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